난 지금 우리 스텝인 줄 알았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름 손주영입니다. 몇 살? 42입니다. 뭐해? 무직입니다. 무직? 예. 너 원래 무슨 일, 뭐 일 했었어? 예, 가구 배송. 가구 배송. 가구 일을 했습니다. 오케이. 자, 무슨 일로 왔어? 아내가 집을 나갔는데 잡아야 될지 아니면 그냥 이혼해야 될지.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? 결혼한 지 6년 정도 됐습니다. 6년. 아이도 있고. 예, 하나 있습니다. 이제 6살이죠. 6살 아이, 아이까지 있는데. 근데 와이프는 뭐 하는 사람이야? 뭐 오래 일을 안 해봐서 그냥 이것저것 하는데 나이가 어립니다. 나이가 어리다는 얘기가? 저 16살 정도. 어이구. 저 16살 정도. 어이구. 와. 26살이네 지금? 예. 그럼 20살에 결혼을? 예. 그럼 너는 어디서 만나서 결혼한 거야? 서울에서 예 만났습니다. 제가 서울에 있어가지고. 아니 서울에서 만났겠지. 뭐 하다가 만났냐? 아 제가 서울에서 일하다 이제 고향 부산에 내려가려고 짐을 맡겨놓은 후배 집이 있어가지고 짐 찾으러 갔을 때 그때 만났어요. 그 집에 같이 사는 애였어요. 저도 힘들고 가도 힘들고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좀 맞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얘기하다가 바로 결혼했어요? 바로 결혼 아니고 이제 그냥 같이 살다가 임신을 원해서 이제 임신하고 난 뒤에 예, 혼인신고 했습니다. 그러면 집을 왜 나갔지? 그 이제 남자 문제로 집을 나왔어요. 만나기 전부터 또 남자 문제가 좀 있었는데 결혼하고 안 오면 바뀔 줄 알았어요. 그런데 이제 아내가 집안일 아무것도 안 하고 핸드폰을 보고 있길래 제가 확인을 했어요. 핸드폰. 근데 수많은 남자들이 있더라고요. 뭐 친구들이야? 아니면 뭐 어디서 만난 남자들이? 그거는 뭐 어플하고 뭐 이런 거 별 해하는 거 많더라고요. 근데 나간 지 얼마나 됐어요? 제가 심장 수술을 했습니다. 심장 수술에서 죽다가 살아났습니다, 솔직히. 근데 2018년 12월 31일 나왔어요. 수술한 지 10일 며칠이고. 두 달 이후에 바로 나온 거네. 수술 받고. 병실에 이렇게 알아 누워있을 때도 다른 남자하고 연락하고 이렇게 한 것도 나오고.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어요. 연락이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경찰이 이제 찾았대요. 찾았는데 자기가 집 나갔다고 얘기하더라. 그래서 아무 정보를 가르쳐 줄 수가 없대요. 그러고 지금까지 안 들어온 거야? 예. 그러면은 야. 뭐야 가만있어 봐. 1년, 2년 중간에 두세 번 이렇게 만나면서 얘기도 하고 했어요. 아 중간에는? 뭐래? 어 근데 뭐래? 처음에는 뭐 이혼을 하자 하다가 또 뭐 잘 살아보자 이렇게 뭐 계속 말이 바뀌고 아직도 사랑하는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게 남아 있어 너한테? 미련은 남아 있어요. 미련 남아 있어. 예. 아니 그럼 아이는 지금 그럼 누가 키워? 제가 다둘살 혼자서. 예. 근데 지금 뭐 수입이 없는데 생활은 어떻게 해? 솔직히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금 하고 있어요. 기초생활 예, 일을 못 하니까 제가 일을 못 해요. 일을 할 수 없게 판정. 예. 그 만약 일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안 받아주는 게. 그냥 일하다 조금만 잘못되면. 그럼 예. 어떡하냐? 아이를 어떻게 해? 아이가 문제인데. 제가 솔직히 심장수술에서 언제 갈지는 몰라요. 제 수술을 또 해야 되고요. 그게 하게 되면 제가 못 일어날 수가 있어요. 지금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. 저는 상관없고 저는 감은 그만인데 제 딸이 문제죠. 제가 그게 있더라고요. 제가 처자 지금 몇 개 살리니까 수술할 때도 수술하기 싫었어요. 제가 수술하러 들어가면 못 먹여 살리잖아요. 돈을 못 벌거든요. 벌 사람이 없으니까. 손잡고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. 제 수술실에 안 들어가면 안 되냐고. 수술 안 하면 안 되냐고. 수술하면 우리 처자 다 굶어 죽는다고. 에이구.
힘들 때 가족이 똘똘 뭉쳐서 서로 의지하고 그래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결혼을 했나 보다, 애 엄마가. 자, 근데 이제 뭐 그러니까 지금 찾아도 내용은 알겠는데 너 지금 몸도 안 좋고 이런데 우리가 너무 냉정하게 얘기해서 뭐 좀 미안하긴 한데 내가 볼 때 돌아오지 않아. 돌아오지 않아. 돌아올 가능성도 없고. 왜냐하면 보통 나가서 예를 들어서 뭐 한 4-5개월 지났는데 딸도 보고 싶고 남편도 걱정되고 이러면 보통 그 정도 돼서 이제 다시 오지. 근데 2년 반 동안 안 돌아온다는 건 이미 어느 정도의 기반은 잡았다라는 얘기야. 그렇기 때문에 네가 전화를 한번 해서 명확하게 이혼을 하자라고 정리를 명확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.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주영이가 지금 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고 심장 문제도 그렇고 한데 그냥 무기력하게 지내면 안 돼. 주영이 여기 와서 얘기하는 거 쭉 들어보잖아? 세상을 다 포기한 사람 같아. 너 술 먹니? 잠을 못 자세요. 미안한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 너. 너 진짜로 내가 여기 오늘 너보다 나이 많은 형으로서 얘기하는데 지금 몸이 그렇게 안 좋고 심장 수술 받은 사람이 술 먹어? 잠이 안 온다고? 또 아까 우리한테 울면서 내 딸 내가 이렇게 되면 누가 키우냐 그런 사람이 술을 먹어? 그게 무슨 무책임한 태도야? 그렇게 몸이 안 좋은데 술 먹으면 잘못하면 큰일 나. 잠 못 자는 게 문제니 지금? 네가 안타까워서 내가 흥분을 했어. 어? 네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안타까워서 내가 흥분을 했는데 너도 한번 잘 생각해봐. 그러니까 안타까운 상황 알고 본인이 가장 힘들겠지만 어떻게든 살려고 해야지. 재수술 안 받을 정도로 운동 열심히 하고 내 체중도 빼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다시 난 일도 할 수 있고 작은 것부터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. 본인이 다 하는 거야. 제가 정말 하기 전에 회사 들어갔거든요. 저는 살면서 5번 연속으로 다 잘린 건 처음이었어요. 최근에? 네. 자, 주영아. 잘린 것도 알겠고 네가 지금 몸이 안 좋은 것도 안다고 아는데 5번 잘리면 또 6번째 가야지. 아이를 생각해서 6번째 또 가서 일을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애기 어떻게 내가 앞으로 키울 건지 계획도 짜보고 진짜 노력하고 주영이라면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.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의사 선생님 붙들고 나 수술하면 안 된다. 우리 딸을 위해서 그 마음으로 우리 딸을 위해서 지금 건강하게 살아야지. 왜 그걸 꽂혀서 술을 마시고 몸 건강을 해치는 행동을 하냐고. 주영아 나는 네가 좀 단단하게 마음 먹었으면 좋겠고 그래. 진짜로 너 진짜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진짜 응원하는 거야. 아주 독하게 왜냐하면 진심으로 얘기해. 이렇지 않으면 또 술 먹고 또 이럴까 봐 내가 오늘 너한테 강하게 얘기하는 거야. 그래. 어? 네 몸을 상하게 하는 짓 하지 말란 말이야. 애를 위해서. 오케이? 달달한 말은 약이 안 돼. 뭐가 나올지 모르겠다. 네가 뽑은 거는. 와, 너 이제 좋은 일 생각 노력하라고. 좋은 거 나왔잖아. 다시 하나를 낳을 수 있고 와이프는 이제 있고, 있고. 너랑 네 딸한테만 집중해서 노력해보라. 자, 화이팅. 화이팅. 주영이 화이팅. 힘내. 힘내. 아빠. 아빠 좋아? 네, 아빠 좋아요. 아빠 좋아요. 아빠 좋아요. 아. 건강도 챙기시고 하시라고 하셨잖아요. 네. 계획이라든지. 운동은 계속 할 거고 술도 이제 안 먹을 거고 딸만 바라보고 살아야죠. 잘 살아보자. 네, 꽃이다.